어원으로 배우는 생각 한자. 13번째 시간은 끝단과 끝단을 이루고 있는 설립, 그리고 시초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한자 사전에서 단을 찾아보면 끝단이라고 나오고 헐떡일천, 홀전의 뜻도 있습니다. 부수는 설립이고요. 뜻을 보면 끝이라는 게 기본 뜻이고, 한계, 처음, 시초가 있죠. 우리말에서 처음과 끝은 완전히 반대 방향의 뜻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한 단어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차차 알아보기로 하고요. 형성문자라고 하네요. 뜻을 나타내는 립과 음을 나타내는 단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직립의 뜻이라고 하죠. 음의 단과 뜻하는 데서 비롯 자른 끝의 뜻임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설립부터 알아볼까요? 설립을 알아보기 전에 지득단넷에서 설문해자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물이 처음이다, 처음으로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올라오는 형상이고 생기는 형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또 끝도 됐는지 이제 알아보기로 하죠. 자, 부수인 설립을 보면 서다, 멈추다, 똑바로 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람이 대지 위에 서 있는 모양을 본뜬 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국한하지 않고 서다, 세우다의 뜻으로 쓰인다고 하네요. 설문해자에 봐도 옛 한자를 보면 양팔을 벌리고 서 있는 사람이 어딘가에 서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설명도 역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단을 보면 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끝, 한계, 처음, 시초. 그러니까 기본적인 뜻은 처음에 살펴본 이 단과 같죠. 이 단의 옛날 글자라고 하는데, 수분을 얻어 식물이 뿌리를 뻗고 싹튼 모양을 형성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물의 시초를 나타낸다고 하네요. 픽사베이 그 무료 사진인데요. 여기 보면 땅에 싹이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설립자가 이제 붓으로서 붙은 것이고요. 그 옆에 있는 단 모양이 밑에 있는 뿌리와 올라온 모양의 상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싹을 틔웠으니까 시초, 처음이란 뜻도 되지만 사람이 볼 때는 여기가 식물의 끝이죠. 그렇죠? 여기가 한계선입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식물의 입장에서는 시작을 한 것이지만 사람이 보는 시각에서는 여기가 끝이기 때문에 시작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으면서 끝이라는 뜻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의 자원자형을 보면 갑골문과 소전을 보면 이게 이제 뿌리인 것이 좀 이해가 되죠. 지금 형태는 이제 뿌리라는 느낌이 전혀 없지만 요 위에도 산으로 변해서 그 싹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지만 옛 글자를 보면 이것은 뿌리고 요 위에는 그 싹이 나오는 모양으로 이해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전에서는 이제 설립자가 없던 것이 이제 덧붙여진 걸알수 있죠. 싹이 올라와 그 곧게 섰다는 것을 나중에 강조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자인 끝단, 설립, 시초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의 뜻이지만 이게 처음이란 뜻도 있다는 것이죠. 처음단. 처음단. 자꾸 글씨 크기가 안 맞네요. 처음단. 그러니까 끝이면서 처음도 된다. 처음과 끝. 저는 끝. 여기에 맞게 좋겠네요. 요거는 삭제를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고 있는 설립자. 설립자는 사람이 양팔 벌리고 서 있는 모양이라고 그랬죠. 땅 위에 서 있는 모양. 그리고 시초단은 밑에 있게 뿌리고 요 위에 있게 싹인 것을 사진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자는 처음과 끝이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셔서 계속 이어지는 강의를 편안히 손쉽게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